네, 악기 연주를 뭐 개주에 비교하자면 개주의 마지막 주자. 오늘 스피커 캐비넷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비넷은 처음 해보는 거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별의별 걸다 하긴 하는데요. 처음이에요. 안 캐비넷만 리뷰를 하는 하는 거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사실 저기 스택형 앰프를 종종 했기 때문에 뭐 캐비넷이랑 뭐 헤드랑 세트로 오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이제 같은 브랜드니까 그 헤드 갖다 놓고 막뭐 아무 저 캐비넷에다 연결하는 것보다 그냥 세트로 같이 온 캐비넷에다 연결을 하고, 아니면은 캐비넷을 사운드는 듣지 않더라도 그냥 그 브랜드 할때그 브랜드에 이런 캐비넷도 있답니다. 다 그냥 네. 보여주고 그냥 빠지고 이랬었는데, 캐비넷을 메인으로 하는 건 저희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걸 리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하나, 뭐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를 듣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던 캐비넷 사운드를 하나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두실 수 있게 우리 그 하면 되겠다. 버즈비 TV를 보세요. 그러면 전에는 마샬 팬더였고 이번에는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네.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중간에 한번 그냥 딱뭐 하나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점 잡아드리기 위한 그 정도 사운드 체크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새 저희가 스트랜드버그 기타를 계속 리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랜드버그의 본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샬? 마샬과 팬더의 팬더의 네, 그 스피커 캐비넷 소리를 사운드를 스피커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주의 마지막 주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타에 이제 줄이 이렇게 울리면은 그거를 픽업이 픽업이 받아서 잡아내죠. 픽업이 그걸 잡아내서 잭을 통해서 이제 그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그게 앰프로 이제 전달하죠. 앰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야, 이게 앰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앰프가 아니고, 앰프는 네, 여기 마샬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저기 저 헤드에 이제 프리를 거쳐서 프리앰프가 있고요. 프리앰프는 거기서 이제 톤을 좀 기타에서 온 신호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사운드를 낼 거야라고 설계도를 그리고 도면을 그리고 사운드를 만지고 딱 만져갖고 미니어처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만들어낸 거. 근데 요거를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이거를 잡아 늘려요. 늘리는 게 이제 파워 파워에 앰프에서 하는 일입니다. 파워 앰프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잡아 늘렸는데, 이게 뭐 어쨌든 사람들 눈에 이렇게 뭐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 실제로 귀로 가서 여러분들의 귀에 그 소리를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 파워 앰프에서 증폭한 신호를 얘가 자기 스피커 통을 이용해서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모델 하우스, 그리고 이게 실제 건축물, 예. 그다음에 분양, 분양.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명이 너무 깔끔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피커는 스피커 유니트만 달려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되면은 캐비넷은 패시브로 전력 네. 소모를 따로 하지 안 씁니다. 않습니다. 네, 캐비넷은 그러니까 코드 안 꼽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왜냐면은 이게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합주실에서 거기다 꽂고치기나 하지, 사실 캐비넷을 연결해가지고 직접 세팅을 하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해보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네. 뭐 합주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야, 이렇게 큰 거에 코드 안 꼽아도 돼? 가 처음에 사실 되게 놀라울 수 있거든요. 이게 패시브의 하나의 그냥 그, 스피커 알죠? 예, 패스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그냥 네. 연결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큰데 파워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샬 앰프 헤드에서 지금 이쪽으로 스피커 한 방짜리로 먼저 들어오고, 두 방짜리로 이따가 들어가서 두 가지 캐비넷을 모니터를 해볼 겁니다. 해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수는 국산이 미국 유럽 메탈 씬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슈퍼 기타리스트들의 핵심 장비, 모던 헤비니스 사운드와 트렌드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메이드 인 폴란드입니다. 네, 폴란드 브랜드고요. 폴스카 네, 폴란드 브랜드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던 헤비니스 사운드에 가장 잘 어울린다. 하이게인에 특화되어 있는 캐비넷인데, 그 중에서도 모던 헤비니스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기타 스트랜드버그와 그렇죠.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궁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타리스트도 참 좋아요. 네, 기타리스트도 굉장히 모던 헤비니스 네. 기타리스트 우리 은총 씨 실버건 모시고 지금 실버건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실버건 스트랜드버그 그런데 스피커 이름이 마샬인데
해수. 해수. 갑자기 마지막에 결국에는 해수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스피커 캐비넷을 요거랑 요거 이거 두 개 연속으로 이제 들려드릴 건데 이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그 캠퍼나 이런 프랙탈, 예, 프랙탈류의 그 디지털 앰프달리 디지털 멀티 이펙터인데 뭐 파워 앰프가 같이 장착된 모델들 있잖아요. 그 앰프 헤드로 쓸 수 있는 모델들을 연결했을 때 거기에 가장 뭐랄까 그 사운드를 극대화 시켜주는 최상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추천이 있던데 과연 그런 사운드가 잘 어울릴지는 바로 이 스트랜드버그 사운드가 잘 어울리는지를 네. 보면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W112BK 모델이고요. 이게 한 방짜리예요. 112면은 12인치가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해수에서 자체 개발한 12인치 스피커 데몬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12인치 스피커. 역시 또 저 북쪽 지방 애들은 또 메탈이군요. 네,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캠퍼 프랙탈 오디오 시스템, 파지티브 그리드 등의 디지털 시뮬류의 캐비넷 출력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계세요? 이렇게 파워 달린 디지털 이펙트 같은 거? 저는 안 갖고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은총 씨는? 저도 그냥 네, 그냥 예, 그냥 렉으로 그냥 바로 거의 하드레코딩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아, 사실 그러니까 스피커 안 고치죠. 예, 네. 웬만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스튜디오 레코딩으로도 쓰시고 갖고 다니면서 그 세팅 공연도, 그대로 공연도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워 앰프 달린 모델을 쓰시는 거죠. 애초에 캐비넷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캠퍼로 따지면은 몇십만 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한 70~80만 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00만 원이면 170만 원. 네, 200이면 28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99,000원이었고요. M212 네. 싸진 않네요. 네, M212BK 유광짜리 캐비넷 볼게요. 이건 885,000원. 가격대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12인치 스피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자체 제작 데몬. 스피커인 데몬입니다. 뭐 다른 스펙은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방이냐 두 방이냐 네. 그렇게 사운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뭐라고 써 있네요. November the bridge. 11월 그 다리 해수.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난 리멤버인 줄 알았더니 노벤버구나. 네. 네, 노벤버였습니다. 11월... 노벤버. 그 다리에 해수가 네, 있더라.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까마귀가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이런 스산한 앰프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잠깐 팬더 앰프 소리고요. 네. 세게 한번 쳐주세요. 스피커가 없는데,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 해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수. 자, 우리 헤드가 지금 마샬이죠? 예. 네. 네. 마샬 게인? 이제 공간계가 조금 들어가면은 지금 너무 약간 같죠? 건조한 느낌이라. 근데 지금 뭐 이게 크런치 박스. 그 멀티나 그 아니면 렉형의 그런 깔끔한 사운드에 힘을 확 실어주는 느낌 같은 게 있네요. 확실히 네. 톤 자체 깔끔한 힘이 엄청 좋아요. 마샬 게인을 빼고 네. 클린 톤에다가 우리 이지롱. 네, 이지롱. 크런치 박스죠? 저는 오히려 아까 드라이했을 때 그 네.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녹음도 깔끔한. 볼륨을 좀 올려볼까요? 네. 와, 웃다. 오, 좋은데요, 이거 소리? 오!
이지롱이 오. 확 사네요 이거.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스피커 두 방짜리로 바로 갈아볼게요. 네. 네 아까랑 같은 순서대로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드라이하게. 네 클린부터요. 오우 야 두 방. 와. 와 두 방이 두 방. 두 방이 별나. 오 울림이. 오 좋네요. 진짜 이거랑 이거랑 사줘. 네, 와, 좋아요. 좋아. 두 방짜리 좋네요. 진짜 하이엔드 캐비넷이라는 말 아까 네. 듣고 뭐 캐비넷이 뭐 하이엔드요 바짜지 이랬는데 아니네요. 이 들어볼게. 친구랑 만나서 더 네, 그런 더 스탠드보다 아주 두껍 좋아요. 네. 마샬 게임이요. 눈에 울어요. 이제 크런치 네, 크런치 박스가 아까 되게 좋았거든요. 볼륨을 조금 더 올리면 여기서 올리죠. 아, 여기서 올리면 될까요? 네, 이걸로. 네. 왜냐하면은 마샬겐이라서 볼륨 차 네. 많이 나서.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멋있네요 사운드.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샬 앰프헤드가 너무 좋고 스트랜드 보고 기타가 너무 좋아서 사운드가 나는 것은 아닐지 네. 네. 우리가 원래 익숙하던 캐비넷으로 옮겨왔고 사운드 한 번만 더 기준을 잡는 셈 치고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마샬에다가 그냥 꽂아서 들어볼게요. 기타를? 네. 네 우리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샬 네. 가장 익숙한 소리 간단하게 쳤던 것들 그냥 쭉 훑어서 한번 쫙 쳐볼게요. 네. 클린턴. 그러니까 클린턴, 마샬 게인, 그리고 크런치 박스. 네. 들어갈게요. 아, 진짜 좋아요. 마샬 게인. 오, 진짜 좋아요. 자, 크런치 박스요. 네, 똑같이 한번 쓸게요. 하이죠?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것과 이것의 사운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이제 견본을 드린 거고요. 네. 분명한 건 정말 사운드 차이가 나네요. 납니다. 네. 나네요. 이게 뭐 어느 쪽에 뭐 우열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운드의 성향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아주 캐비넷만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이 우리가 아까 이거 갈면서 에이 왜 스탠드버거 소리 아니야? 이러면서 바꿨는데 네. 아니네요. 아니, 이게 캐비넷만 캐비넷 갖고 달라지는 게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왜 자신 있게 자신들을 하이엔드 캐비넷이라고 하는지 좀 알겠습니다. 네, 하이엔드 캐비넷에다가 왜 그런 뭐 렉이나 네, 그런 트랙터를 갖다 네. 꽂으라고 그 약간 타겟팅이 너무 디테일해갖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시청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 전주평은 2044화의 깁슨 커스텀샵 알렉스 라이프슨 ES 레스폴이었습니다. 우리 속이 뻥 뚫려 있는. 네. 네. 할로 세미 할로 레스폴이었는데 요즘 깁슨에서 참 특이한 거 많이 하고 네 그렇죠. 네 이분 일단 이 화에 등장하기 아주 적절한 닉네임이었습니다. 닉네임상 드릴게요. 남자는 깁슨의 이마이나.
닉네임이 나왔네요. 네,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댓글 처음 남깁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닉네임이 타가소 아이바네즈거든요. 타가소 아이바네즈. 타가소 아이바네즈. 그러니까 아이바네즈를 치는 분인데 타가소에다가 애기를 맡기고 뭐 출근을 하시나? 타가소 아이바네즈. 네, 이게 아니면 혹시 무슨... 저희가 모르는 타가소라는 일본 뭐 기타리스트가 있나요? 타가소. 약간... 타카시 뭐 소 뭐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네, 타가소 아이바네즈. 네. 네, 이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 좀 닉네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타가소 아이바네즈 뭔지. 네. 안심 스테이크로 만든 강정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기름 좀 알자르는 스테이크다라고 맨날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안심 스테이크로 만든 강정 이렇게 네. 두 가지 섞어 주셨네요. 네, 타가소 아이바네즈님, 남자는 깁슨의 이마이너님 두 분, 네 선물 남자는 깁슨의 이마이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맞는 소리 같아요. 남자는 스트랜드버그의 해수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기준점이 바뀌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최종 주자에 따라서 그 금메달, 은메달 바뀌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피커의 세계를 본 것 같아서 참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요 이게 12인치 하나 두 개짜리인데 네 방짜리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가격대가 두 배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두 배 이상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네 방이 되면 이만큼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기대가 되긴 하네요. 네, 네 방짜리 보고 싶습니다. 네, 김현철 씨. 그 한 주평은요. 캐비넷 앰프의 제임스 타일러. 아, 타일러. 네. 최근에 네, 제임스 타일러. 네, 어떤 느낌인지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스트랜드버그랑 정말 궁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스트랜드버그와 눈 맞은 해수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완전 사람 이름이 됐네요. 네, 완전 사람 이름이 됐어요. 네. 아주 가격은 싸요. 싸잖아요. 네, 그렇죠. 두 방짜리 얼마? 두 방짜리가 네 88만 원이고 한 방짜리가 마샬이 원. 보통 없나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샬 캐비넷이 150만 원 정도 하죠. 18만 원 진짜 괜찮네요. 네 4방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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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고 싶어요. 네 빨리 보고 싶어요. 선행 질면 빼면 6.5 6.5 6.5 저는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 조심스러워서 네. 캐비넷이 저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줘도 되나? 되나 이런 그래, 생각 그래. 때문에 근데 은총 씨가 대표로 잘 질러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들리는 소리로만 판단을 한 거라.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걸 8.5를 줬으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캐비넷들 이제 앞으로 리뷰할 기회가 생기면은 굉장히 점수를 짜게 주게 되지 않을까 이걸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8.5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잘해야 저걸 이걸 이런 걸 기준으로 삼긴 삼아야 되겠네요. 네. 가끔 이렇게 세트로 오는 게 있으니까 오렌지나 복스 같은 데서. 해수...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던. 저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그 해수 두 방짜리 딱 두 방짜리에서 저 이지롱 딱 들었을 때 야 저 크런치 박스가 저렇게 좋은 소리였어. 네. 처음 잘 만든 거네요. 깜짝 놀랐다 이거 진짜. 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궁합 좋은 세팅 잘 봤고요. 그리고 캐비넷만 리뷰를 했는데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네네. 네. 또 다음, 뿌듯하네요. 네, 뿌듯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뭔가 이렇게 또 하이엔드, 뭐 좋은 어떤 특징 있는 그런 캐비넷들 네.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캐비넷하고 파워 서플라이는 진짜 그렇다 좀 하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방짜리도 갖고 해드릴게요. 저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서브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개수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